앉아서 기도하는 중이에요. 산기도. 저쪽 산 제일 바위산 꼭두기가 보고. 아, 그늘에 앉았어요. 새소리도 많이 들리죠. 이렇게 저번에 감자 캐고 난 자리에 옥수수가 잘 자라고 밑에는 이제 호박들이 호박 한 주먹씩 심어놓은 것들이 다 호박에 이제 이렇게 씨앗이 잘 나고 있어요. 엄청 컸어요 옥수수가. 저쪽에도 옥수수가 많이 크고 있죠. 감자 캐고 난 다음에 이제 비료를 좀 더 줬어요. 여기는 그늘이 있으니까 기도하기 좋죠. 아. 여기가 심으면은 그 땅을 심고 나서 추수한 다음에는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. 땅을 계속 화학비료 놔주고 유기질 비료라도 계속 주면은 땅이 나빠져서 다음에는 농작물이 안 자라요. 그래서 저기 캐고 난 다음에는 여기다 재를 뿌려주고 땅을 회복시키는 데 제가 최고예요. 또 계란을 갖다가 식초에다 담궈서 이렇게 한 달 정도 뒀다가 녹인 물을 뿌려주면은 땅에 칼슘이라고 산성화된 것이 알칼리성으로 변하죠. 산성화되면 사람 몸이나 이 곡식들도 안 돼요. 아무거나 심어도 안 돼. 근데 우리가 와서는 이제 와서 깊이 파고 그 속에다가 이제 퇴비하고 염소똥 주고 이제 그러면서 땅이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더 우리 것이 아주 도시 초점이 와서 농사를 잘 지어요 우리가. 다른 사람 저기 고구마나 양파보다 우리 것이 더 커요. 기초 막 했을 때 저기 베란다 텃밭에서 이렇게 그뭐 상추나 갖고 먹던 사람이 와서 첫 번째 배추 이 동네 사람이 다 망해가지고 저기 그 읍내 가서 배추를 모종을 사왔는데 우리는 계속 물만 주니까 배추가 잘 자라가지고 그의 김장을 우리 걸로 했어요. 동네 사람이 다 마을에 오일장에 가서 사다가 김장을 하는데 우리는 서울 초원놈이 와서 김장을 했다니까요. 지금 이제 계속 저기 책도 보고 인터넷도 뒤지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.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. 땅을 맨날 심어먹기만 하고 내버려두고 화학비료 놔주면 땅다 버려요. 근데 우리는 절대 화학비료 안 주고 또 제초제나 뭐 그런 거안 뿌리고 또 이게 뭐 촉진제 뭐 완화제 뭐 이런 거 억제제 이런 것들을 안 뿌려요. 그런 거 먹으면은 그 인체에 좋겠어요 그게? 우리는 친환경으로 이렇게 저 계란 식초에 이렇게 녹인 물에 희석 섞게 주고 바닷물 주고 또 염소똥 주고 또 개똥은 이제 호박 밑에다 묻어주고 또 음식물 찌꺼기 이렇게 비료 만들고 염소가 큰 일을 하죠. 퇴비 주고 유기질 비료도 조금씩만 줘요. 그거 유기질 비료도 계속 주면 땅이 황폐돼요. 유기질이지만 그래도 그게 안 좋아요.